네, 굿모닝뷰 이번에는 주목해 볼 만한 국내 기업들의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 오창 공장에 7,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2곳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 생산 능력 13기가와트시를 추가 확보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테슬라에 공급할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4680 배터리는 앞서 테슬라가 배터리 대회에서 새롭게 제시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업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향후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고요.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개발과 투자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파우치에 이어서 이 원통형에서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현재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올해 1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00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어제도 시장 대비 주가 선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또 투자 소식과 함께 앞으로의 움직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이 자회사 진에어의 주식 전량을 또 다른 자회사 대한항공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한진칼이 보유하고 있는 진에어의 주식 2,870만여 주, 총 지분 54.91%로 전체 매각 규모는 6,048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매각 이유는 통합 LCC를 출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한 이후 진에어와 에어부산 그리고 에어서울이 합쳐진 통합 LCC를 대한항공 산하에 두려는 사전 작업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주식 매각으로 한진칼의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수직 계열화로 사업 시너지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또 주가의 움직임도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LG의 OLED TV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공급과 이견으로 인해서 최근에 패널 공급 협의가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삼성전자는 작년 말부터 LG 디스플레이에 TV용 OLED 패널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실적난을 겪고 있는 LG 디스플레이가 이를 통해 안정적인 거래처를 늘리고 또 삼성은 TV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은 이 대신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자체 퀀텀닷 OLED 기술 개발에 집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되면 또 LG 디스플레이 실적과 주가에는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2분기에 다시 2년 만에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재개가 되고 있는데 또 이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 안 그래도 부진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악재가 될 수 있을지 이런 흐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많은 대형주들이 신저가를 기록한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대표 성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우려가 큰 모습입니다. 어제 네이버는 25만 원 선, 카카오는 7만 6천 원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 카카오와 페이, 뱅크 등 카카오 삼형제는 어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4조 2천억 원 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두 기업은 최근에 실적 성장성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콘텐츠 부분의 성장성은 기대가 되고 있고 주목이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자, 어제 나온 두 가지 소식을 확인해 보시면 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웹툰 이용자 수 격차가 3배에서 5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카카오보다 네이버의 웹툰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카오 쪽에서는 카카오 게임즈의 신작 우마무스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분석이 최근 증권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우마무스메는 이번 달 20일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해서 콘텐츠 분야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내 기업 뉴스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굿모닝뷰 김도원이었습니다.